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신호는 5월 고용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신호들이 보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지난주도 중요했지만 이번 주는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캐나다나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먼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을 잘 정리해야 이번 주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장 살펴보면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22%, 나스닥도 0.23%, S&P 500 지수가 0.1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5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했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채금리는 오르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압박을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로 금요일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형 기술주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세븐의 종목들이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6% 하락을 했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엔비디아도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도 1% 넘게 내렸고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반면에 애플만 1.24%가량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개최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애플의 주가는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주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라클과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서 1%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였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게임스톱, 대표적인 밈 주식이 되겠습니다. 40%에 가까운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순손실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29% 전년 대비로 해서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미 유상증자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꺼내들 투자자들이 매도로 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로어링키티가 지난 금요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행을 했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이죠. 게임스톱 4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도큐사인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서명 1위 업체죠. 양호한 1분기 실적에다가 자사주 매입 승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67% 하락한 건 서프라이즈가 실종됐다라는 분석 때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충분히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니오가 되겠습니다. 1.63%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중동 진출의 거점으로 삼은 가운데 니오도 아랍에미레이트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분위기를 나타내자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이 중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하이엔드 시장에 집중하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중저가 브랜드 온보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보보다도 더 저렴한 파이어플라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쪽 중동 지역에서의 판매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고용 보고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월 고용 시장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5월에 비농업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19만 명을 정말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 기록했던 17만 5천 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당 임금도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로 0.3% 상승이 예상됐다면 실제로는 0.4%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3.9% 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됐는데 4.1%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 소비의 증가는 또 물가 상승 예,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논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준 부분들을 찾아보자면요. 헬스케어와 정부기관 레저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이 이 전체 신규 고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점, 즉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좀 침체됐던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조금의 안도감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업률이 3.9%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4%를 지금 찍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3월 고용이 기존 발표됐던 것보다도 5천 건 하향 조정됐고요. 4월 고용 수치도 기존보다 1만 건 하향 조정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정말 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나타나는 듯한 분위기가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게리콘 IBM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강하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즉 이렇게 최근 들어서 경기 냉각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됐다면 고용시장이 강하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다른 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살짝의 우려 섞인 발언들을 했는데요. 일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라는 코멘트를 단 전문가도 있었고요.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단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시장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일단 6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99.4%로 보고 있고요. 7월 동결 가능성도 91.1%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9월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 칸이 가장 우세했다면 다시금 시장은 밀리면서 9월에 동결 가능성 51%로 보고 있고요. 대신 11월로 첫 인하 시점을 미뤄서 11월에 처음으로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46.9%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이 4.889%까지 올라왔고요. 10년물도 다시금 4.4%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국채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을 압박하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이 국채 금리 가 오름세를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요 전망이 약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제 금값도 함께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 넘게 2.76% 하락하면서 2,3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하자면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on record highs. You know, I think today was a little bit of news coming from the unexpected job gains, the unexpected tick up in unemployment, plus a handful of just, it's been kind of a crazy week of highs, and everyone needed a break. Put on top of that, Keith Gillis decides to make an appearance again, and the market just decided, you know what, ending the day not too far off of zero was kind of a fair way to end this part. And don't forget, we're going to the summer season where things just get a little slower. So I think we should expect more of this sort of behavior for the next few weeks.